스님 차 맛이 어떠신가요? 이게 한방 건강차죠? 네, 맞습니다. 네, 36가지 그 마치 한약재를 이제 우리가 탕약을 먹듯이 법재가 덜 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스님만의 공법이 있다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다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이것이 필요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필요하죠. 그러면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이제 산모들, 요약자들 위해서 이제 스님이 이제 해주시는 게 뭐죠? 그분들한테 만들어 먹는 방법에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몸은 수분이 70%에서 75%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물을 먹되 우리 몸에 맞는 체온의 물을 드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산모들, 그 다음에 임산부가 건강해야지, 임산부가 좋은 식품을 먹어야지 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장애인가 입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잔의 물과 차가 어떻게 보면 사회 기반 구축되는 건강 헬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차라는 걸 비싸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식품가게 가면 있는 그런 식재재들 뭐 부추도 있고 패스트푸드 음식이 많잖아요. 네, 패스트푸드 음식이 아닌 온물 자체가 우리가 요즘엔 조리도 안 해 먹잖아요. 근데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무라든가 또 어떤 깻잎 그 다음에 우엉 이런 호박들, 비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가볍게 가지고 와서 예쁘게 잘라서 먹기 편하게 잘 우러나도 잘라서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차를 이제 법도에 맞게끔 잘 덮으면 누구나가 건강차를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지금 그 최초의 차를 만들었다는 염재신농씨 네. 백초를 뒤져서 이제 인간들에게 유익한 풀을 찾아냈다면 네. 우리 한국에 이제 스님이 태어나기 전 90년 전에 태어났던 초이 대사님 저는 그 모델이 되신 분이라던데 그분이 준 그 혼자 독창적인 분야를 개척하시다 보니까 원광 디지털 대 디지털 차문학과도 졸업하셨잖아요. 경영학과를. 네네. 그러면 차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전 세계적인 규모는 거의 일경 수준의 그 건강산업인데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하시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차 지도자도 네, 키우지만 팀마스터도 양성을 많이 생활 속에 이제 불교인이지만 불교인이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그럼요. 이제 문학 정토가 이루어지기까지 스님이 지금 그 모델이 된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 순교적으로 이런 희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의 모델 저의 모델은 어떤 뭐 멀리서 찾는 최첨의 모델은 뭐 염재신농 씨나 가경의 유구 선생님 물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초이 선사 이전에 또 스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근대에 초이 선사가 다성으로 불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세대에 저는 우리가 우리 민초들 우리 국민들이 늘 가까이 있었던 풀과 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방약이라고 이용했던 그렇게 지금 21세기의 시대는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터부시하던 이 단방약들을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가족 안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그런 인연법으로 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어떤 토속적인 것들조차도 저는 흡수를 해서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저는 모든 분들의 저는 그분들이 다 저의 모토가 됐고 저의 정신적인 어떤 약차의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초이 선사님의 그 동다송이라는 그 동방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차를 최고로 찬탄한 글이 바로 동다송인데요. 그 차를 저는 현대화 버전으로 힐링 약차라는 현대화된 언어와 현대 의술과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언어로 제가 차를 집대성해서 정리한 힐링 약차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저는 합장 예경을 올립니다. 예, 네. 이게 끝으로 이제 스님이 한국이 지금 태양광이든 자연 파괴로 원종자들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노아의 방주도 짰다 그러고 막 그런 걸 이제 귀중하게 여기서 이제 옮기고 그랬는데 지금 네. 문익점 같은 분이 또 문씨 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쉬운 걸 지금 국민들이 이제 국가적 산업으로 일으킨다면 스님도 거기에 지금 쏟는 산야초 재료들이 나무라든지 이런 데 쓰시는 재료들 백화사전 같은 거나 이런 그 방대한 작업을 지금 혼자서 일단 하셨지만 네, 이게 뭐 아주 이 분야에 관련된 아주 직업군으로 이제 어차피 스님들 세계에서 이제 영적 영상도 하면서 이제 세상에 기여도 하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파라다임의 불교를 지금 혁명군이신데 이게 어차피 주변에 눈총을 받지만 이제 동지들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네. 도반들이라고 하죠. 의병들이 있으면 승병이 있다 그러죠.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와 전쟁이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은 절집에는 1700년 한국의 1700년 역사 총 불교를 망라할 때는 2500년이 넘는 2600년, 7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문화가 있는데요. 그 속에는 음식의 문화, 의학의 문화, 그 다음에 식문화들, 그 다음에 주거의 문화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부분들 총 망라한 게 바로 불교 안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도 사실 음식 자체가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 다음에 조리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음식을 통해서 병을 만들어내고 그 섭생법이 결론에 가서 지금의 우리 삶을 만들어내고 현대인들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제가 하는 이게 전문적이고 이게 최고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또 우리 절집 안에 사찰 음식 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스님들 또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더 우리가 지금은 동물의 어떤 역습 바이러스를 지금 겪어서 이렇게 환란을 겪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식물 안에도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잠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 안에는 또 그런 독성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들을 안전하게 법제해서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그 영양분이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영양학적이든 공법적이든 또 저 같은 차 전문가가 됐던 음식의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좀 이렇게 지금 민중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분야 이제는 어떤 우주가 우리를 스캔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고대의 산업들을 스캔을 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DNA를 보존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내 후대까지도 가고 있고요. 또 후대 선대에서 만들어놓은 내 모습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지금 현재는 이 우주가 저는 스캔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지금은 어떤 내 것만을 주장하고 우리 단체만을 주장하고 또 나만이 독점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은 정말 대승적인 생각과 그런 오뇨대사님의 그런 화쟁사상이 더 빛을 발해서 사회문화, 경제, 의약품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을 해서 정말 그 중심에 이제 제가 차라는 것을 넣어서 그 4차 산업, 6차 산업의 중심을 가지고 화합의 측면으로 저는 나가고 싶은 게 가장 저의 큰 꿈입니다. 그리고 도제 양성을 많이 해서 정말 티마스터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국민의 건강 멘토 아니면 세계의 건강 멘토, 우주의 건강 멘토들로 이렇게 활용이 됐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너무 위험하게 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양방과 하한방이 나누지고 그리고 양방의 양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서 모두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외국에서는 자연치유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자연치유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방의 의사들에 의해서 제도권에 의해서 배제당하고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고 있는 그분들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고국적으로 좀 열고 그 각 분야를 인정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서 국민과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고 K의 어떤 의료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 그런 좋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분들을 조금 다시 이렇게 좀 모아서 정말 세계에 우주의 전사처럼 생명을 구하는 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스님은 우주의 그 법의 흐트러진 이 지구에 인류가 지금 생긴 일에 부처님이 이제 그 생로병사 문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생로병사와 죄업의 문제, 그리고 제복 근부 이런 어떤 물질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그리고 이제 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최종 목적은 이 부재 생명, 생명들을 구하는데 선지식으로서 뭔가 그 끝까지 이제 전하는. 그럼요. 법보시를 하겠다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절 이름을 묘하게 지었던데요. 황은사라고. 네. 그래서 이제 황은을 입었습니다라는 옛날. 맞습니다. 천세 만세 중국 그 판 황제. 근데 어차피 다의 황제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다 왕은 이제 많이 붙인 건 봤는데 다왕은 아직 안 뽑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마 교황도 있고 일본 천황도 있는데 네. 다왕전을 만들면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계세요? 아, 지금 다왕전을 만들기 위해서 왕중왕이 황제인데. 네, 맞습니다. 다왕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불철주야로 잠도 잘 안 자고 이렇게 조금씩 아껴가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가 다왕이 되기 위해서 차를 통해서 제 몸에다 지금 임상을 또 제 주변의 모든 분들께 임상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은 스스로 임상 체험의 대상이고 미숙아로 태어나신 것도 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에 가서 심장병 발작해서 그걸 1년간 이제 산에서 외롭게 투쟁하시다 그 병마를 이기신 것까지 아는데, 스님이 이제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는 이제 어느 별에서 오셨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만화 영화처럼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스타워즈.